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자, 오늘은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기상 체크하느라고 30분 먼저 나와서 기상을 체크하고 바람은 열바람 남동풍 잘 불고 있고요. 구름은 비교적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지금 몇 분이서 이제 탕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이 탕뛰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비 예보가 잡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비는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예보는 항상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국선산에서 비행하기로 판단을 하고 국선산 비행을 왔습니다. 자, 오전에 비행하기 전에 오늘 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기 핏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팁을 좀 주고 오늘 고도는 850에서 900 정도 최고 고도가 9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아주 낮아요. 그렇지만 구름길이 좋기 때문에 벌판 비행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예보가 나만 따라와 문경보다 재밌게 비행 시켜줄게. 일단 나와보니까 현장은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 저는 800만 넘으면 무조건 넘어간다니까 지용 형하고 피플은 그렇게 무식하게 비행 안 한다. 우린 1300 정도 올라가야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구름길이 좋기 때문에 800만 넘어가면 무조건 갈 거예요. 따라오던 말든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지금 탕뛰기 하시는 분 이륙 했고 그 다음에 핏불 이륙 하고 이건 숏 영상을 미리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1번으로 옮겨 나가고 핏불 나가고 오늘은 제가 말번입니다. 지용 형님 나가고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열바람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서 딱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륙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비행 흑성산 비행의 포인트는 바람이 열바람은 잘 올라와요. 비교적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열을 잡으려면 벌판에서 잡아야 됩니다. 바람이 잘 올라가면 뭐 이륙장에서 리치가 되면 더 쉽게 올라가는데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륙하는 게 문제예요. 이륙을 뭐 잘 하고 벌판까지 나가서 구름까지 고도로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자, 1번 핏불 먼저 나가고 열바람 올라올 때 이륙 잘 했어요. 장비는 부메랑 12 그리고 지니레이서 3. 핏불은 비행 경력이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주 저기 어렸을 때부터 비행을 했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거의 더블이 되는 친구예요. 비행을 아주 잘합니다. 지용 형님 나가시고 자, XC는 내가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도가 낮다고 포기하고 비예보 잡혀 있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오늘은 예보보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햇빛도 잘 나오고 구름도 낮지만 문제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바람도 약하고 그래서 뭐 기상도 깨끗하고 이처럼 좋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판까지 가서 약한 열을 잡아서 올리는 게 최대 포인트입니다. 일단 열 잡는 거를 일단 오늘 아까 창육장에서 핏불하고 의논을 하고 팁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FC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워낙 비행을 잘 하는 친구라 내가 선두로 가서 열을 찾아주면은 쫓아오는 거는 죽지 않고 쫓아오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저는 열만 찾아주고 같이 평택까지 날아가는 그런 비행을 할 겁니다.
아, 오늘 영상도 지루하지 않게 편집을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맞춰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포인트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포인트마다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자, 이륙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재밌게 아주 비행했고 피플도 이제 아주 만족하게 비행을 했습니다. 지용이 형님이 열을 못 잡은 관계로 쪼를 해서 글라이더를 저기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하는 것을 보면서 차를 미리 끌고 유철리 착륙장에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유철리에서 내리라고 차 여기 있다고 해서 유철리까지만 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없으니까 나레이션은 이쯤에서 마치고 오늘 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아주 좋은 날씨와 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그게 아니야. 야, 오른쪽. 오른쪽. 자전거 쉼터로 가자. 모두 된다.
어떻게 바로 쫓아왔네? 아, 그냥 또 올라가려다가 그냥 왔어. 비행 하려다가 그냥 왔어요? 어. 아, 물이야, 여기 다. 신발 다 젖은 거 봐. 아씨. 잘못 냈어. 물로 내리지. 그러게. 보도를 너무 많이 깎았어. 아, 저 뭔데 저거. 따라올 듯 말 듯. 간 보다가. 800에 막 출발한 거거든. 800에? 네. 오다가 구도 잡혔네. 계속 구름 있는데, 구름 밑에서 계속 올라가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오니까 950은 올라가자. 벌판으로 나오니까. 정말, 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착륙했는지 어느 순간 안 보여. 착륙했는지 알고. 누구? 쟤. 그래서 나 혼자서. 그냥 막 왔지. 그랬더니 다시 이륙장 쪽에서 고도를 잡고 있더라고. 따라오다 말고. 그래서 내가 또 돌리는 거 보고 겁나 따라오더니. 여기 평택에 여기 오니까 날이 좋아진 거야. 여기는 항상 날 좋아져. 여기만 온다. 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저 어선까지 가려고 하다가 여기 차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낮은 고도로 저는 800 한 50 정도에 넘어왔고 은규는 간보다가 내가 열 잡을 야, 때마다 야 근데 누가 계속 높여 또 날아가냐? 얘가 높았었냐? 네가 높았었냐? 문재민님이 조금 높았지 오늘. 계속 보니까